그 사회를 보시겠다고 한 우리 한일호 서울우리예술가곡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이 건물에 맵 그룹이라는 건축회사인데, 건축그룹입니다. 거기에 대표를 맡고 계세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노래를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태리 콩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 테너상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영광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테너분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그 콩쿨 대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한 대표가 나가는 콩쿨 대회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아이고, 근데 왜 행복한 데서 목소리가 작지? 행복하세요? 네. 저도 굉장히 행복해요. 지금 우리 한 대표님이 그 어저께 그저께 아니 어저께 오늘 그 그룹에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을 다 데리고 한 300명 됩니다. 이 건물에서 저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을 다 모시고 워크숍을 갔다가 막 혼자서 먼저 달려오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싱글벙글 하잖아요. 왜 싱글벙글 할까요? 음악이 음악이 좋아서 맞았어요. 행복하니까. 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가 다 내가 옛날부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내가 지금 당장은 할수 없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걸 해보리라 하고 마음먹은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들어가는 그 단계가 정말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교직을 퇴임하시고 이렇게 합창단을 결성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정말 화석이 되어가는 가곡을 좀 사람들 마음에 하나하나 좀 심어서 맑은 사회, 밝은 사회를 이루고, 또 나름대로의 꿈도 이루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가곡 운동을 시작했는데, 정말 보람을 느끼고 정말 행복감에 항상 젖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가곡 전도사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는, 노래를 부르시라는 겁니다. 듣지만 마시고 이렇게 노래를 들려주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시도록, 건강도 유념해 가시면서 삶을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달빛 그린 음악회 벌써 네 번째예요. 이제 점점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할까요? 최은순 피아니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데는 최고입니다. 네.